안녕하세요. 여우비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들을 위한 내 집의 보안, 그리고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꿀팁을 준비했습니다.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챙겨야 돼요. 내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집도 챙겨야 되고 뭐 음식도 챙겨야 되고 뭐 챙겨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. 근데 그러다 보면은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잘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,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 이런 거 같이 해서 이번 영상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. 끝까지 꼭 한번 보시고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. 네, 제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창문 잠금 장치라는 건데, 요거를 창문 창틀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밖에서 창문을 쉽게 열 수 없고, 그래서 좀 보안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저 늘 그렇듯 버벅대면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그냥 딱 끼우라고만 되어 있는데, 한번 볼게요. 어떻게 하는 거냐면, 자, 아착판 음질 간격을 맞춥니다. 음질이 될 때까지 레버를 올리면 잠금이 됩니다. 모르겠습니다.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리면 됩니다. 아, 이렇게 하고, 이거를 이게 딱 압착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밖에서 절대 못 열게 하는 그런가 봐요. 이렇게 해서, 안심이 될 수 있겠는데요? 네, 저기다 한번. 보안이 1단계 레벨업 됐습니다. 네, 무거워. 이번에는 제가 공구함이랑 요거를 챙겼는데, 요거는 뭐냐면 침실에 그 방 문 있죠. 침실 방 문은 열쇠가 있어야지만 열 수 있도록 그 문고리를 해놓는 것도 굉장히 안심이 되거든요. 해볼게요. 제가 구매한 거는 이렇게 키가 있어야지만 열 수 있는 이런 손잡이거든요.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. 이게 우선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빼보겠습니다. 였죠.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 잘 없을 것 같긴 한데. 어떻게 밖에 손잡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내가 문을 못 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열어야 돼? 어떡해! 아, 갇혔어! 네, 다시 열었습니다. 어휴, 큰일 뻔했네. 네, 이제 분리 완료했고요. 이렇게 넣는... 아차, 안 들어가! 따로 방향 안내는 없네요.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. 가구 같은 거 들이거나 했을 때 일일이 돌리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. 근데 설치해주시는 기사님들 오셔서 보면 항상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검색을 했죠. 검색을 해서 나도 이런 걸 사야겠구나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. 자, 이거는 열쇠가 있는 쪽이 바깥쪽, 그리고 이게 안쪽, 이렇게 해서 맞아, 나사를 됐다 된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닫고 이걸 이렇게 잠그면 밖에서 열쇠를 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, 그죠? 지금 잠갔거든요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열쇠를 못 열면 저는 이 방에 못 들어갑니다. 와! 성공했어. 성공했습니다.
됐어요, 됐어요. 아싸! 들어오지 마세요. 네, 제가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현관문 안전고리인데요. 현관문이 이렇게 다 열리지 않게 이렇게 반만 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안전고리거든요. 네, 이거는 솔직히 설치에 제가 조금 자신이 없는 게이 문을 뚫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것까지 잘 해내면 참 좋을 텐데. 그쵸? 자, 우선 펜으로 표시하는 것부터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있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못하면 기사님을 부르면 되지. 이만큼 했습니다. 동그라미 그리는 것까지 했어요. 자, 저 구멍에 맞게 이거를 하는 거네. 그러면 아까 원래 했던 이게 뚫릴까? 얘가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. 잘 돼야 될 텐데. 해봅니다. 엄청 시끄럽습니다. 문을 닫을까? 그래, 너무 죄송스러우니까. 이게 돌아가서 이게 목 철이라서 안될것 같기도 하다. 이게 위로. 아무튼 저는 일단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힘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네요.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고 이게 안전고리에 걸려고 했었거든요. 다음에 기사님 불러서 하도록 할게요. 네, 이 외에도 그 방범 CCTV를 모형으로 달 수가 있어요. 그거를 앞에다가 달아둬서 도둑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. 그리고 밖에서 안을 볼수 없는 방범 필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걸 창문에다가 붙여놓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여러분 택배 받으실 때 요즘은 쇼핑몰에서 이렇게 선택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게 많은데 안심번호라든지 안전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택해 놓으면 내 휴대폰 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고 그 안심번호 노출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그리고 택배를 집으로 받지 않고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. 무인 택배 보관함도 있고 또뭐그 편의점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안심 택배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또 다른 꿀팁들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런 명절 때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도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몇 가지를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은 경비실, 그리고 관리사무소 혹은 인근 지구대에다가 내가 집을 비운다라는 부분을 꼭 알려주고 가세요. 그러면 도난 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해주고 내가 없는 사이에도 집을 좀더 안전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왕이면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챙겨서 근처 지구대나 경찰서에 맡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.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귀중품 같은 것들은 이렇게 맡겨두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좋습니다. 네, 여러분 또잘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도시가스는 중간 밸브를 꼭 잠궈주시는 게 좋아요. 이 부분 잊지 않고 꼭 멀리 가거나 외출하실 때 체크 꼭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보안 방법들 중에서 필요한 게 SNS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. 물론 저도 많이 하고 그렇긴 하는데 거기에 장기간 집을 비운다거나 여행을 갔거나 하는 그런 개인 일정들은 먼저 사전에 공유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
도둑들이 이렇게 창밖에서 창문에 올라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될수 있는 것들 있죠. 그 앞에 뭐 박스라든지 어떤 것들을 그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문 앞에, 밖에 창문 앞에 놓여져 있지 않도록 그 부분들도 치우고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혼자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비상 상황이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우선 요거. 아, 이게 아니구나. 이렇게 할게요. 손전등입니다. 네. 손전등 하나는 꼭 챙겨두시면 좋아요. 뭐, 그, 정전이 될 수도 있고, 또 뭐, 정말,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불이 나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손전등은 하나 꼭 있으면 좋고요. 꼭 제가 좀 적어왔는데, 초? 면장갑, 손수건, 담요, 우비, 마스크, 그리고 절연 테이프 같은 것도 좋고요. 라이터,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 같은 거 있잖아요. 항상 구비해 두시면 좋아요. 그리고 호루라기도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비상 대처 상황을 위한 물품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꼭한 체크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화기 위치인데요. 아마 그 건물에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가 꼭 있을 거예요. 만약에 없다면 내 집에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. 소화기는 꼭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할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구급상자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. 혼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정말 실수라는 걸할 수가 있어서 다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저도 제가 잘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뭐손 이렇게 까지거나 이런 거 되게 많고 급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구급약, 상비약 이런 거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의 뭐 두통약, 포화제, 밴드, 연고 같은 거 지혈시킬 수 있는 어떤 지혈 붕대, 압박 붕대, 깨끗한 거즈, 면봉, 피부에 뿌려서 할수 있는 소독약 그런 정도? 그런 기본적인 약 같은 것들은 이제 상비약 같은 것들은 꼭 챙겨 두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생활하다 보면 다칠 수 있다는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구급약통 꼭 상비해 두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꿀팁 또 노하우이기도 한데요. 이제 혼자 살아가다 보면은 비상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갑자기 너무 아프거나 정말 뭐 시트콤에도 나오지만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며칠 동안 못 나오거나 정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살다 보면은. 근데 그럴 때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자주 연락하는 친구 있죠. 가장 자주 연락하는 친구에게, 물론 제 연락처와 더불어 제 가족 한 명의 연락처를 같이 주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서로 그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나도 그 친구와 연락이 안 되면 정말 응급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 안부 체크 혹은 연락을 줄수 있는 그 친구의 가족을 연락처를 알고 있는 거죠. 네,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꿀팁들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자신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킨다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저는 이 정보가 서울에 살고 있는 여러 시민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국에 이민이나 유학을 온 외국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서울은 굉장히 그래도 치안이 좋은 편에 속해요. 그렇지만 자신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팁 도움이 꼭좀 됐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올게요. 이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